박정희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1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앙관서를 초도 순시했습니다. 각 부처를 두루 살핀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듭짓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하므로 계속 사업을 매듭짓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박 대통령은 각급 공무원에게 정부가 국민의 신임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오로지 공무원의 자세와 행동에 달려있으므로 검소하고 생산적인 생활 태도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가장 봉사하는 길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한편 박 대통령은 금년도 수출 목표액 2억 3천만 달러를 2억 5천만 달러로 증가 책정하도록 함은 물론 5억 달러의 수출을 실현할 때까지 수출 지원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내국세 수입 500억 선을 700억 원 선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세 행정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한편 저축 장려로 내자 동원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두어야 하며 식량 증산과 공업 원료의 생산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.